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5월 18일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5.18이라는 역사적 좀 배경을 보시면요. 5.18이라는 민주화 항쟁의 발발은 사실상 그 원인을 찾으면 서울역 회군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심재철과 유시민 전 장관이 유시민 전 작가가 5.18의 그 회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학생들이 5월 15일 날 서울역에 모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의 숫자에 달하는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학생 10만 명이라는 거는 거의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은 다 모인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역에 전부 집결을 했는데, 그때 심재철이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유시민 작가가 서울대 대의원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복학생 대표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청와대로 가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5월 8 1980년 5월 15일 날, 그때 청와대로 진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두환 정부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엄청난 학생들이 피해가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 어떤 서울대학교 어떤 뭐그 교수님들이나 사회 각층에서는 여기서 군부랑 적당히 타협하고 학생들 다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동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을 때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학생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모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우리는 더큰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했던 서울대 어떤 대의원 회장이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유시민 작가, 그리고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 청와대까지 가서, 그러니까 군부 독재, 1980년 5월이니까 전두환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죠. 그렇죠?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이 김재규에 의해서 12.16 사태에 의해서 물러났는데 또다시 전두환이가 탱크를 몰고 와서 정권을 잡으니까 대동단결 독재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부 독재 물러나가라는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그때 이제 10만 명의 그 서울역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해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제 10만 명의 서울역의 대학생들이 해산을 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학생들은 해산을 하고 경찰들과 군인들은 큰 충돌 없이 해산이 된것 같았죠.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깜짝 놀랐죠. 학생들 10만 명이 서울역에 모여갖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에서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는 매파, 즉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해찬, 유시민 이런 분들은 매파, 고려대학교 학생총장이었던 신계륜 의원 아시죠? 신계륜 의원은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었고. 하여튼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매파들은 쟤네들 서울 도심에서 외신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절대 총못 쏜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저런 군부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이로 저기 강한 매파의 주장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갔다가는 무참히 우리 학생들이 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비둘기파가 같이 맞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이제 모두 해산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노골적인 전두환 정부의 학생들의 학교의 군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학생회를 전부 연행, 학생회장들을 연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5월 달에 이제 처음 데모하기 시작해요. 전남대 앞에서. 전남대 앞에서 시위가 시작했는데 단순히 군부독재 물러나라, 어떤 전두환은 물러나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유달리 서울역에서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전두환이가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주를. 광주는 어떤 서울과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주를 표적을 잡고 학생들이 평범한 시위였는데 엄청난 유혈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과격하게 공수부대들이 전남대 학생들을 진압하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학생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때리냐라고 하면서 시민까지 합세하는 민중 항쟁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학생들이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광주를 전체 차단을 하면서 고립시키고 그래서 광주는 고립일 그러니까 외곽에서 광주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광주에서 밖으로는 나갈 수 있었지만 밖에서 광주를 못 들어오게 하는 철저한 고립을 취하면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전두환이가 5.18에 살육을 한 것은 전두환이가 자기의 어떤 쿠데타를 인정을 받고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이후에 80년 5월이라는 그 아픈 상처는 그 이후도 꾸준히 일어났죠. 대학가에서는 5.18 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학생들은 광주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우리 민주 동지들에 대해서 그 끊임없이 매년 추모를 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게 바로 87 민주화 항쟁이에요. 87 6월 항쟁의 도화선은 광주예요, 광주. 그래서 늘 우리가 역사를 볼때 단순히 5.18은 전두환이가 갑자기 5.18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서울역 회군에서 그때 만약에 서울역이 회군하지 않고 청와대를 진격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광주라는 희생은 잊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는 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왜 광주가 타켓이 됐고 전두환이는 왜 광주에게 그렇게 잔인한 진압을 해야만 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광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87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을 무너뜨렸고 그 전두환이가 결국은 무너지면서까지 그 당시에 안기부를 동원해서 양김 분열을 일으켰고 양김을 분열시키면서 공작을 했고 그래서 전두환의 쫄개였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 5.18 항쟁의 배후 세력의 김대중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게 바로 전두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광주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는 8살밖에 안된 나이에 새벽에 들어와서 저희 엄마와 저희 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을 저는 막내라서 엄마 품에 이렇게 엄마를 어렸을 때 제가 엄마를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면 울고 막 그랬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품에 앉아서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저 어머니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광주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새벽에 트럭으로 시체를 퍼나른다. 새벽에 시체로 트럭으로 시체를 막 나르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고 어디로 그 시체를 이동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 돼서 제가 비록 초등학교 1학년에 8살 나이였지만 너무나 그 강렬한 시체를 트럭으로 세우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커가면서 5.18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5.18을 찾아보게 되고 저희 누나들에 의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5.18의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 나름. 누나들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는 그 5.18이 벌써 40주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해서 아직도 금방 들어왔던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그쵸?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요, 5.18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실제로 벌금이나 또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면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함부로 5.18을 폄하하는, 그리고 함부로 5.18을 진짜 비아냥거리는 이 땅에 그 자기 가족과 아버지와 정말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의 상처를 같은 국민인, 같이 이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가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고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현재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도 5.18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발표자를 색출하지 못하는. 근데 누구보다도 5.18하면 부산에서 그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저는 5.18의 진실이 여기까지, 그래도 5.18 특별법이라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반드시, 저는 오늘 딱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5.18의 발포 책임자를 밝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18의 발포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4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갔던 시신마저 찾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영령들에게 적어도 그분들을 누가 죽였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누가 죽였는지 우리가 아른 다음에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죠. 전두환이라 아직도 이제는 80이 넘어서 본인은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지 모른다 그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5.18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광주인데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수많은 국민을 죽인 놈이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경호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저는 정의를 따질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분들 사회 정의는 찾았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시키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자리라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모든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어준 5년짜리 권력을 본인의 사적인 권력을 이용했던 박근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심판을 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신 다음에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사회 정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히 중요한 게 사회 정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노력을 해갖고 박근혜를 탈핵시키고 막 했지만 역사 정의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어떤 5.18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제2의 박정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도 필요하지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역사의 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반성 없는 자들이 또다시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게 사회 정의는 우리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표로, 선거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몫이고 그게 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정의를 바로 다 잡아야만 5.18을 훼손할 일이 없고 남과 북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민족 우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반통일 세력들과 어떤 외세에 의존하던 매판 자본 세력들에 의해서 갈라진 분단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민족이 5000년 동안 같이 살고 단지 70년 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같이 살수 없는 나라 같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21세기 때 가장 필요한 우리 민주 시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그냥 쭉쭉 나갈게요. 저로 이제 정치 분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요. 주호영과 뭐 유승민,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수구 세력들이 광주로 향하고 있어요. 뭐 오늘 갔다 온 수구 세력들도 있고, 뭐 내일 내려간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물리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그렇죠? 이물리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세력들이 이제는 5.18을 40주기를 맞이해서 본인들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보면 물론 총선에서 대승을 했던 영향이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얘네들은 5.18도 아직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5.18 진실규명을 막았던 자들이지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 자들이 이제 와서 40주기를 맞아서 5.18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반평화, 그렇죠? 반평화 세력, 반민주 세력으로서는 이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5.18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아픔을 여태까지 반성하지 않은 인간들이 내려감으로써 좀 정치적인 저는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TK 지역의 어떤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광주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5월 달만 되면 쟤네들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늘막 우리는 5월이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다음에 올해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11주기, 5.18하면 정말 5월은 민주주의의 가장 슬픈 날이자 5월은 가장 민주주의의 뜨겁게 단결할 수 있는 시즌이죠. 그렇죠? 5월만 되면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묻혀있던 그 민주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가 솟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개원해서도 늘그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늘 밀리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호영과 함께 결국은 쟤네들이 광주로 향하는 것은 5.18을 사죄를 하고 뭐 입으로 사죄한다 그랬고 뭐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주호영이나 이런 당 일각에서 5.18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이 있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5.18 망언을 했어요. 폭동이라고. 김진태나 김순례, 이종명 이런 자들이 뻔뻔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미래 자유한국당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게 바로 20대 국회입니다.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21대 공천을 받고 그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모순인 거죠. 그렇죠? 이런 망언자들을 공천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적어도 망언이라고 스스로들이 인정하면 저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40주기를 맞아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광주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공천했던 게 바로 현재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전 다분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응? 40주년 기념식에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저는 이 배후가 있어요. 제가 보면, 저는 조만간 5.18, 그 다음에 김연철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하는 정치 분석은 왜 저는 5.18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당이 내년 대선 체제 1년 전에 김연철이 등장을 하면 YS의 차남이에요. 적어도 호남에서 YS 그리고 DJ는 민주주의의 어떤 길라잡이였어요. 영남 지방의 YS 그리고 호남 지방의 DJ. 그래서 김영삼 아들이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김영삼 아들을 김연철 씨를 내세워서 어떤 저는 김연철이가 제가 보면 미래통합당의 당권을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김연철이 당권을 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 예상이 뭐 빗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김연철은 YS라는 정치적 아버지의 어떤 영향으로 일단 TK 지역, PK 지역에서 먹혀요. 먹히고, YS와 DJ의 관계를 보면 호남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내려와서 5.18을 사죄를 하고 저는 김연철은 조만간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연철이 행보가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던 게 김연철이가 이번 총선에서 어디를 지원 유세를 하냐면 저기를 지원 유세를 해요. 김연철이가 권영세, 그렇죠? 권영세를 지원을 합니다. 김연철이가 권영세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딴 데도 아니에요. TK 지역도 아니고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용산 지역에서 김연철이가 현재 동국대 석좌 교수로 있는 김연철이가 권영세를 지원 유세를 해갖고 권영세가 이기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영세나 이런 애들은 사실상 중도 소장파라고 옛날부터 불렸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권영세 당선에 김연철이가 지원을 하면서 용산에서 이기면서 809표 참가로 이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딴 지역은 다 우클릭이라면서 TK 지역이나 그런 데서 표를 몰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우클릭을 멈추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에 어떤 세월호 막말했던 차명진이나 김진태나 이종명이나 김순애나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김연철 지원 유세를 받으면서 지금 중도층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김연철이가 5.18의 상처도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김연철이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TK, PK 지역에서는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연철이가 앞으로 많이 보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통합당이 하지도 않았던 막 진중권 데려다 놓고 막 토론회 하고 막 일부러 욕 먹는 척하고 저는 다 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김연철이가 당권을 잡고 킹메이커 역할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연철이가 왜 그러냐면 김연철이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해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조국 전 장관님 문제가 터졌을 때 김연철이가 조국 장관을 비판을 하면서 저쪽 진영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현재 호남의
강력한, 왜냐면 이제 TK나 PK에서 잘 보세요. TK나 PK에서는 민주당이 지지만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TK나 PK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을 뺏기더라도 거의 막40% 근접하는 지지율을 받아요. 호남에서는 어때요? 거의 80대,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거의 10% 미만의 표를 받지를 못해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점점점 TK나 PK는 민주 진영에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은 아직도 호남에서는 이 5.18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미래통합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TK, PK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생명력이 이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을 본인들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왜냐면 수도권에서 그 호남의 영향은 수도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보면 가장 대패를 한게 수도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선 전에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총선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를 넘는다. 어떻게 다시는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위가 미래통합당인데 수도권에서 걔네들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냐? 그렇죠? 당연히 절대 내일이 선거라면 찍지 않을 정당 1위가 미래통합당인데 어떻게 수도권에서 이기냐고요? 응? 그래서 이미 대패는 예고가 됐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연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냥 김연철이가 나오는 게 아니다. 권영세 용산구에 어떤 당선을 시키면서 중도 확장의 인물로는 저쪽에서 내세운 인물이야. 왜 그러냐면 황교안도 이제 지지율이 1%로 떨어졌잖아요. 어제까지만 해, 엊그저께까 한 1년 전만 해도 황교안 막 뭐 20몇 프로 나오면서 뭐 미래통합당의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1위 뭐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1%도만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좀 예의 주셔야 된다. 그냥 수구 세력들이 광주를 향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5.18이라는 상처를 그들은 치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